MP 먹기 이거 하자. 가면 라이더 또 참 오래 가요. 안 죽어 절대. 과자 라이더요? 쿠키런이었어? 아 근데 가면 라이더가 진짜 오래돼가지고 이게 처음 시작한 게 언제야? 쇼가라고는 되어 있는데 1971년? 건단도 1979년이에요. 마징가도 책으로 나오는 거는 1972년이네요. 이렇게 보면은 가면라이더 진짜 오래되긴 했구나. 가면라이더가 특촬물에서 가장 먼저 한 건 아니지 않나? 슈퍼전대는 1975년. 75년. 울트라맨 지난번에 보지 않았나? 1966년. 근데 이야기가 나온 거 스타트는 가면라이더였으니까 가면라이더 그 최신 거라는 거 얼굴 정도는 봐줘야 되려나? 그 과자라기보다는 그 불량식품? 나 아무 생각 없이 그 슈퍼젠데 옆에 있는 그거 눌러봤거든요? 붐붐저 붐 발음도 더럽게 어렵네. 붐붐 붐붐저 이게 뭐야 이게? 아 뭔가 디자인이 이게 오케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하다 뭔가가. 그 와중에 애들 참 발랄해! 발이 쫙 찢었는데 저거 뭐야 이거. 혹시 전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작품의 디자인이에요 뭐 로봇이 됐든 슈트가 됐든 이건 진짜 역대급이었다 하는 거 있나요? 열차 전대 토큐저요? 2014년도 거라네. 합체 장면이 문제라고요? 이거 맞죠? 얘네들. 또 귀찮으니까 저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단순하게 그냥 진짜 근데 길 것만 갖다 꽂아놨구나. 나중에 소리 꺼야지. 잠깐만 이거는 그 기차 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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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저 기차들 저 있을 필요가 있어요? 그 아니 나는 기차들이 그 하나씩 똑각 빠지길래 그 네모난 파츠를 갖다가 이제 합쳐가지고서 뭐 로봇 같은 거 뭐 마인크래프트 마냥 그 다각진 걸로 그걸로 표시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냥 갖다 붙여놓네? 최초 메카를 보라고요? 아니, 최초 메카라고 해봤자 아니 뭐하는 짓이야 이게.